다른 방송에서도 워낙 비슷한 시장 얘기 많이 하고요. 또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해드리고 관련된 종목군들 얘기 많이 하니까요. 저희 이 시간에는 그래도 다른 곳에서 뉴스들은 나오는데 정작 투자 전략으로는 얘기 많이 안 하는 부분 저희가 짚어보면서 또 새로운 투자 전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유선 방송 그리고 그 OTT 시장 네. 예, 이쪽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이 하던 것과 옥수수였죠. 네. 그리고 지상파 3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합치면서 웨이브. 네, 출범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뭐 넷플릭스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여기 시장에 대해서는 전망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통신 사업은 그냥 5G만 다들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데 실제로는 유선 방송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OTT 쪽에서 좀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LG유 플러스가 그 CJ 헬로 관련해 가지고 인수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마 공정위에서 결합 심사 승인을 할 것이라는 보도까지는 나올 정도로 지금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졌고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통신 3사가 이제 방송 시장을 장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유선 방송 쪽은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말씀해 주시는데 웨이브라고요. 이제 푹과 옥수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넷플릭스의 대항마죠. 예전에 이제 각각의 예. 하나의 그냥 서비스였는데 SK텔레콤하고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SK텔레콤의 옥수수하고 지상파 방송 3사의 연합 콘텐츠죠. 이게 이제 푹인데 이게 결국에 이제 이번에 합병을 하게 됐고 네. 사실 이제 이것도 공정위에서 뭐 합병 가지고 좀 말들은 많았는데 그렇죠. 결국에 네. 이제 심사가 조건부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요. 9월 중순에 이제 탄생을 하게 됐는데 이게 좀 의미가 뭐냐면은 이게 결국엔 지금 뭐 최근에 우리나라 보면은 미디어 회사들 주가가 좀 사실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가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 OTT 탑인데 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굉장히 핫했었는데 네. 이쪽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갑자기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경쟁이 또 치열하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미디어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웨이브라든가 넷플릭스 또 향후에 디즈니까지 오겠죠. 디즈니도 이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데 이런 거는 미디어 산업 전체적으로 좀 빅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웨이브에 대해서 간략히만 좀 말씀을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결국 이제 합병을 하게 된 거고 나중에 상장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에 버금가는 회사를 좀 만들겠다라는 게 좀 청사진 같아요. 그러니까 예. 물론 OTT가 기본적인 전제지만 그 안에서 넷플릭스 모델을 좀 가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체 제작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사실은 뭐 마블이라든가 이런 거 사실 많이 판권 얻어다가 그랬죠. 사실 많이 방영했는데 디즈니가 이제는 뭐 더 이상 안 주겠다 이렇게 예. 나와버리니까 결국에는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제작을 많이 했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웨이브도 지금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컨텐츠 쪽에 투자를 많이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간 좀 기사들 찾아보니까 연간 1200억 규모로 해가지고 대작 드라마 투자를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연간 1200억 규모면 사실은 4, 6편 정도의 그 대작 드라마가 1년에 좀 가능한데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게 1년에 20편 정도 만들 수 있는 규모인데 물론 네.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어쨌든 지상파 뭐 3, 4 규모에 좀 버금갈 정도의 어쨌든 굉장히 큰 제작 드라마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특히 텐트폴이라고 합니다. 이 텐트폴이 그 회당 제작료가 10억 이상인 그런 드라마를 우리가 텐트폴이라고 하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 흔하지만 네. 한국에선 되게 좀 흔하지 않은 거죠. 아스탈 연대기가 뭐 아시겠지만 회당 제가 알기로 뭐 30억 이상 나오는 거예요. 40억. 네, 30~40억인가. 예, 그래서 물론 좀 시청률은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작 드라마가 어쨌든 이제 앞으로 유행을 하게 될 텐데 웨이브가 거기에 또 선두에 설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드라마들은 향후에 1년에 한 5, 6편 정도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얼마나 성공할지는 뭐 그건 나중 문제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웨이브의 앞으로의 행보. 그러니까 OTT뿐만이 가입자를 지금 OTT 합쳐가지고 푹과 옥수수 합치면 12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넷플릭스가 180만으로 1위인데 네. 향후에 300만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이 웨이브가. 그래서 시장 1위 차지하면서 컨텐츠까지 그냥 1등을 먹겠다라는 그런 좀 전략으로 가는 것 같은데 결국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아 그럼 SBS나 이런 지상파 사야 되나 아니면 SK텔레콤을 사야 되나 이런 그렇죠. 좀 예. 물음을 던지실 분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게 회사들이 워낙 사이즈가 크잖아요. SK텔레콤만 해도 이거 한다고 당장 뭐 수익성에 도움이 되고 이러진 않고 오히려 지출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네. 수익성에 도움은 오히려 안 되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건 어쨌든 SK텔레콤이
탈통신화 전략을 펼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멜론을 키워서 카카오에 매각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결국엔 통신 쪽도 물론 하나의 그 5G 쪽으로 전략은 잡혀 있지만 그거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은 탈통신 쪽에서 뭘 먹고 살 거냐. 결국에 예전에 그 여러 가지 그 업체들이 있으니까 이 SK텔레콤이 투자한 업체들이 사실은 되게 좀 많은 편이에요. 드리버스 그 컴퍼니란 그런 회사도 사실은 플로우라는 그런 이제 멜론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음원 네. 그쪽에 이제 투자를 해놨는데 아직은 적자지만 그것도 투자를 해놨고 탈통신화 과정에서 웨이브 투자도 들어가는데 이 웨이브에 대작 드라마가 들어갔을 때 과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광고라든가 미디어 쪽에 대한 투자가 들어갔을 때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SK텔레콤의 계열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한번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 포인트를 좀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이 말씀을 좀 길게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유선방송이나 OTT 할 때는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되게 한정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SK텔레콤 아니면 진짜 지상파 쪽인데 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뭐 광고랄지 아니면 자체 제작도 한다니까 네.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또 새로운 투자 전략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종목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인크로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라인 이제 광고 대행사죠. 이제 네. 어쨌든 요즘에 상반기에 제일 뜨거웠던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광고 매체 중에 하나인데 인크로스가 근데 왜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되냐면 SK텔레콤이 인수를 했어요. 이 인크로스라는 게 그러니까 대주주가 SK텔레콤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SK텔레콤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통신 쪽은 5G대로 가지만 탈통신화를 하면서 뭐 미디어라든가 온라인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음원이라든가 콘텐츠 쪽 이쪽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관련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인크로스고 특히 웨이브가 지금 이제 출범을 하잖아요. 근데 웨이브의 기반이 뭡니까? 동영상 아닙니까? 네. 이 회사가 잘하는 게 동영상 광고예요. 동영상 광고 쪽에 네이버라든가 지금 유튜브도 주요 고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틀면 짧은 광고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요즘에 대세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인크로스가 뭐 대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 웨이브도 이게 서비스가 들어가면 동영상 광고가 거기 붙겠죠. 그러면 이거를 인크로스가 앞으로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성장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월 중순에 출범하면 실제 수혜주 중에 하나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위지옥 스튜디오인데 이건 이제 특수효과 있잖아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막 특수효과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거를 만들어주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전에 이제 영화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한정이 돼 있는데 이게 마진이요 엄청납니다. 한 20% 고마진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위지옥 스튜디오도 이번에 SK텔레콤하고 조인트 벤처를 좀 설립을 해가지고 협업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대작 드라마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웨이브 통해서. 그럼 대작 드라마에 들어가는 게 이 특수효과는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그럼 위지옥 스튜디오랑 협업을 할 가능성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그러네요.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또 SK텔레콤의 5G 관련해서 VR 콘텐츠는 이미 제공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협업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위지옥 스튜디오도 이런 전략에 맞게 앞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낙수효과인데 SK텔레콤의 행보에 이 두 기업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고객사로 뚫어놓은 거네요. 예, 이미 뚫어놨습니다. 예. 인크로스와 위지옥 스튜디오 또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얘기 많이 하는 그 시기가 곧 올 것 같네요. 네. 유선방송과 OTT 그리고 뭐 자체 제작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또 다른 이슈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뉴스로 간간히 나오는 겁니다. 그 IMO 2020이라고 해서 그 황산화물 배출 규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하기로 했거든요. 그 나오는 그 양을 3.5%에서 0.5% 네. 미만으로 낮춘다. 뭐 이 얘기인데 사실 어찌 보면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거나 조선주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거 하면. 저도 언뜻 듣기로 여기에 뭐 장치 설치하고 뭐 개조를 하느니 차라리 그냥 아예 수주 하나 하는 게 네. 이익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조선주에게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조선주 이제 좀 보자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실 조선주 요즘에 좀 움직임 괜찮잖아요. 수주도 네. 나오고. 근데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이 LNG 추진선 10척을 수주했어요. 그러니까 원유 네. 운반선인데 예전에는 보통 벙커 시유를 원료로 하는 선박들이 다 발주가 됐잖아요. 특징적인 게 원유를 운반하는데 원료가 LNG예요. 그러니까 LNG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천연가스로 움직이는 그 천연가스 버스 있죠, 우리 예. 흔히.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경유 버스가 아니라 한마디로 그거를 수주를 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IMO 2020과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죠. 저유항류. 그러니까 황 함량이 적은 유를 쓰든지
스크러버 탈항 장치를 설치를 하든지 LNG를 아예 원료로 써라. 이 셋 중에 하나인데 가장 어려운 게 LNG 추진선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단가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네. 배를 아예 그냥 새로 발주를 해야 되니까 선사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는데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걸 갈 수밖에 없는 게 2025년도에는요 CO2까지 규제가 들어가요. 그렇게 봤을 때는 LNG 연료를 쓰지 않고는 대안 자체가 없어요. 다른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당분간은 한 몇 년은 이걸로 다 커버는 가능한데 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스크러버도 많이 쓴다고 하는데 개폐형 같은 경우는 바닷물에다가 그러니까 이 황을 씻어낸 다음에 바닷물에 버리는 게 또 개폐형 스크러버인데 네. 그건 또 오염이잖아요. 그쵸. 바닷물이. 근데 네. 폐쇄형은 배 안에서 세척을 하는 거니까 환경 오염은 없는데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네. 차라리 그거 할 바에는 그냥 LNG 추진선 하는 그쵸. 게 훨씬 쌀 네. 정도로 그러니까 선택지가 사실 별로 없어요. 지금 선사들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동안도 근데 아예 LNG 추진선은 좀 비싸고 선사들이 이거 하려면 적어도 2, 3년 걸리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하고 있어서 섣불리 조선주에 대해서는 좀 말씀 못 드렸는데 삼성중공업이 떡하니 10척을 그냥 그걸 수주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사들의 시각이 바뀌어버렸다는 얘기고 그만큼 IMO 2020 규제가 강력해질 수 있다는 하나의 또 반증이니까 조선주에 대해서 사실 IMO 2020 아니더라도 모멘텀 많아요. LNG 쪽도 여전히 수주 잘 되고 있고 지금 한국 조선해양도 최근에 발주 잘 되고 수주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LNG선 이 추진선 모멘텀까지 같이 곁들여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부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관련주로는 삼성중공업 역시 이번 수주 받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 세진중공업이 그 LNG선 추진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그 탱크 있죠. LNG 탱크를 네.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곁들여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두 회사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중공업과 세진중공업 얘기를 해주셨어요. 분명히 의미가 있는 수주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그리고 조선주에서도 이제 예전처럼 그냥 잘 된다고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네. 경쟁사를 통해서 많이 배워가지고 움직임도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주 살펴봤고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이번 주에 워낙 큰 이벤트이기도 해서 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네. 있긴 한데 그 MSCI EM 지수 이제 리밸런싱에 대해서 외국인 뭐 자금 이탈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네. 뭐 지난 5월 4일 봤을 때도 그렇고요. 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전망이나 그리고 평가 그리고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는 사실 그냥 수급 이벤트니까 영향은 없는데 좀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가에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 보다 지금 8월이 좀 더 물량이 적어요. 적다고 하는데 그때 한 8천억 나왔거든요. 예. 3일 정도 한 3천억 정도씩 나왔어요. 그때도 사실 좀 충격이 있었는데 네. 그거 끝나고 지수 날아갔죠. 한번 이게 확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3일 정도 한 2천억씩 나온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때에 비해서 지금 거래 대금이 완전히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량 조금만 나와도 충격 이게 받아줄 물량이 없어요. 지금 예. 현재 시장에서. 그래서 조금 오늘 이제 오늘 27일 종가부터 아마 나올 거예요. 오늘부터 나올 텐데 물량에는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한국 비중이 그러니까 저는 중장기적으로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한국 비중이 7월 말 기준으로 MSCI 그 이머징 마켓 쪽에서 11.8%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가장 높았을 때가 17%였거든요. 지금 거의 한 5, 6%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중국 때문에, 뭐 중국 때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도 많이 떨어진 네.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대만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만이 네. 11.2거든요. 근데 아무리 한국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해도 이거 대만, 이제 오늘 낮아지면 11.5가 돼요. 예. 그럼 대만하고 0.3%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만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한국은 지금 너무 극단적인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중기적으로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질 필요 없는데 앞으로 3일은 아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급하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목요일까지는 좀 충격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때 충격 나올 때 좀 저가 매수는 좋죠. 충격 나올 때마다 좀 저가 매수는 좋은데 아 이제 이거 끝나니까 무조건 급등한다 이거보다도 좀 아플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천천히 매수 타임 잡으시면 좋겠고 어쨌든 대만과 비교해봤을 때 너무나 싼 건 사실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번 주에 또 20 또 공교롭게도 목요일 날 또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또 예, 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까지 확인하고 그날 종가 또 충격까지 한번 확인한 다음에 금요일 이후에 한번 매수 타이밍 잡는 것도 하나의 또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오늘 드리는 이유는 조금 그 리밸런싱 물론 중기 영향은 없지만 약간의 아픔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좀 타이밍 잡으시라고 오늘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도 충격이 있을 거라고 약간 보시나 보네요. 아니 근데 만약에요. 네. 징역형으로 만약, 바뀌어버리면 예. 그러니까 보통 2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 사실 많잖아요. 예. 많아서 집행유예 그냥 결과가 그냥 그대로 나오면 호재죠. 사실 호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삼성 리스크 없잖아요. 없고 이제 중소기업 뭐 OLED 투자 또 늘어날 수 있으니까 좋은데 만약에 징역형으로 결정 나면 삼성 또 투자가 부를 되면 저는 이제 그게 좀 걱정돼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참 조심스러운 이슈이기도 한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새로운 또 투자 전략 종목들을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의 염승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마무리 좀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